정말 저희가 달에 와 있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재밌게 촬영했어요. 희진 언니랑 찍었는데 언니랑 제가 완전 뭔가 상반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뭔가 배경에서 잘 어울려져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강해서 정장이나 걸크러쉬 이런 걸로만 엄청 했었는데 제가 뭐 평소에 입지 않는 그런 흰색 원피스로 엄청 청순하게 찍으니까 새롭더라고요. 꽃이랑 같이 있으니까 멤버들도 되게 기분 좋게 예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.
잡고 투명한 느낌으로 찍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오일까지 좋아하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. 수없이 별처럼 아득하게 나를 비춰줄 당신의 품에서 사라지지 않게 이제야 선명해진 꿈 밝게 빛을 내는 벌써 알잖니 숨겨둔 채 혼자 알고 싶은 그늘 힘껏 날아가볼 세상 어디라도 Feeling so good 가란 내 곁에 따라 춤춘 엄마만 설레일수록 점점 hurry up 12명에서 모인 거는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더 의미 있고 재밌었고 생각보다 체리랑 잘 맞더라고요 체리한테 나중에 이번이랑 어땠는지 한번 물어봤어요. 당연히 언니야. 저는 영원한 파트너가 언니가 있어야 나도 있고 나도 내가 있어야 언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 나중에 언니랑 또 찍고 싶어요. 이렇게 멋있는 언니들 해가지고 또 찍고 싶습니다. 언니들아 찍! 치마 많이 안 입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치마도 많이 입고 있어요. Honest. 어떻게 깊어도 원하겠어 파팡팡 하고 터지겠어 하늘 높이 그
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. 제일 특별했던 건 무엇보다 11명이었던 게 완전체로 돌아왔다는 점이 아마 가장 특별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. 오빌 앤드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너무 예뻤고 현진이랑 찍었는데 제가 상대도 노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희 현진이랑 찍어서 참 좋았습니다. 제가 또 보라색깔 옷을 입었는데요. 이 옷도 엄청 예뻐가지고 사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기대되시죠? 기대 많이 많이 해.